항상 건강은 저 너무 보고 싶어요. 네, 6월 9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벌써 제가 제대할 때가 됐네요. 벌써 진짜로 제가 간지 19년도 11월에 갔는데 벌써 21년이 돼가지고 모자 벗으면 앞머리까지 같이 벗겨질 것 같았는데 이거 제 머리입니다. 가발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자 시간이 빠르죠. 벌써 제대하게 되고 살좀찐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네 살도 뭐 사실 안찔 수가 없죠. 그쵸. 저도 군대 갈때좀 슬펐었는데 이제 어느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저는 진짜로 그냥 계속 군대에 있었죠. 집! 어때, 집에서? 너무 좋지? 집 정말 좋죠, 이제. 뭐, 이제 사실 제가 그, 좀, 저희 근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게 많았을 것 같은데, 그냥 오늘 좀 간단하게 그냥 궁금했던 것들 질문을 질문이나 좀 받아볼까요? 질문 받아서 제가 대답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번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 밑에 있는 그 질문 칸에 질문 한번 해주세요. 은성이 좋아할 때 학생이었는데 지금 벌써 직장인. 그게요. 저도 제가 그거 뭐냐. 제가 가수 데뷔했을 때는 벌써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지금 벌써 22살이 됐네요. 수현? SSSUHN님. 오빠의 MBTI가 궁금해요. 저는, 제 MBTI는 제가 요즘 군대에서 그런 걸 해요.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은, 이제 장병들한테는 살짝, 진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MBTI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MBTI 검사를 했는데 제가 ENT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ENTJ가 무슨 유형이냐? 뭐지? 이제 펑크룩 좋아함, 논쟁할 땐 인성 내려놓음, 저절로 리더가 돼, 한다면 무조건 함, 한 가지에 집중 가능, 관심 받는 거 좋음, 말도 안 되는 목표 있음, 강한 자기 주장, 내 안목에 자부심 있음, 대립각 자주 세움, 슈퍼 솔직, 사회 병폐를 개혁하고 싶어함, 생각이 많음, 죽기 전에 죽이면 됨, 어리석은 짓들 안 봐줌, 변화 좋아. 전부 다 아니면 아무것도 없음. 효율과 사랑에 빠짐. 충동적 결정. 계획은 차근차근. 생각은 혼잣말로 함. 좀 비슷하네요, 저랑. 제가 그래서 ENTJ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뭐 정치인? 그런 느낌의 그 직업을 추천을 해줬는데. 그런, 뭐, 그쪽 분야는 이제 제 전문이 아니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녁이니까 군대에서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제 제일 기억나는 에피소드.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아직 완전 저녁이 아니어가지고 막 세세하게 이제 말 얘기는 못해드리는데, 이제 뭐 그냥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이제 그 한번 이제 부대에서 그 이제 체육대회를 했었었는데, 그 체육대회에서 이제 장기자랑을 했었어요. 그 체육대회 이제 살짝 장기자랑 해가지고, 거기에 그걸 하면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 1등을 하면 1등, 2등, 3등까지 해가지고 휴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내가 빠질 수가 없다, 이거는 무조건 내가 가야 된다, 내가 휴가를 따로 가야겠다 이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제 근데 이제 저와 이제 같이 동기이고 제가 좀 이뻐하는 후임이 있었는데, 이제 근데 이거 뭔가 뒤에 좀 이제 댄서 두 명이 있으면 굉장히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댄서 두 명 어떻게 구할까 하는데, 이제 생각이 난 거죠. 아 이거 나랑 같이 해서 휴가를 줘야겠다. 나랑 같이 해서 휴가를 주고, 이제 내 무대를 좀 더 꽉 채우고. 그래서 그 장기자랑 시작하기 30분 전에 그냥 두 명을 섭외해서 했어요. 나 두 명을 섭외해서 이제 바로 그냥 춤 조금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1등을 한 거죠. 제가 1등을 해서 저는 이틀을 받고, 이제 저랑 같이 했던 애들은 하루씩 받았어요.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나중에 만약에 그때 뭐 장기자랑 그런 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네요. 가능하다면. 이건 나중에 진짜 찐 저녁을 하면 진짜 에피소드 풀 수 있으면 풀어볼게요. 현재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현재 지금 제가 제일 빠져있는 노래는 더 위켄드랑 아리아나 그란데가 그 같이 이번에 리믹스한 Save Your Tears. 이 노래가 진짜 좋아요. 요즘에 진짜 푹 빠져있는 노래. 지금 이 노래 제일 좋아하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때 불렀던 노래 한 소절. 그때 불렀던 노래는, 그때 노래를 두 곡을 했었는데 그 I'm not the only one을 불렀었어요. 그때 You say
Cause you don't think I know what you've done. But when you call me baby, I know I'm not the only one. 이걸 딱 불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신나는 노래, 이제 분위기 반전을 했죠. 분위기 반전으로 뭘 했냐, 바로 이 노래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동아리 면접 때 이 노래를 부르고 바로 프리패스를 한 노래. 이 노래 부르고 프리패스를 했죠 제가. 서쪽에서 해 뜰 때까지. 나 이거 불렀어요. 이거 나 이거 부르고 이제 딱 프리패스 했죠. 또 뭐가 있을까? 혹시 은성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할 건가요? 네, 저는 유튜브 채널을 꼭 할 예정입니다. 이제 유튜브가 아무래도 좀 더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제가 꼭 라이브를 틀어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핸드폰으로 언제든지 제 노래를 찾아서 들을 수 있게, 그 다음에 좀 더 제가 여러 가지를 여러 노래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저는 유튜브 채널을 꼭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채널은 아마 좀 제가 하고 싶은 음악들로 좀 채워지지 않을까. 물론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위해서 좀 요즘에 뜨는 핫한 노래들을 많이 부를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제가 많이 하는, 제가 부르고 싶은 노래들, 이게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올리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할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콜라 못 끊었나요? 근데 콜라는 사실 끊는다기보다는 이제 좀 줄이는 거죠. 콜라를 이제 너무 많이 먹으면 콜라도 이제 이빨 상하고 또 이제 살도 찌고 그러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고.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 콜라보다는 이제 살짝 그 예전에 그 아이즈원 분들이 광고한 그거, 그 제로 콜라 펩시 그거 아시죠? 그거 에티팅 하는 거, 그거 뮤비를 이제 우리 부대에서 그 뮤비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뮤비를 진짜 수도 없이 봤어요. 진짜 거기에서 진짜 심심하면 TV 틀어서 이제 막 뮤직비디오 보고 그러는데, 진짜 여러분들 뮤직비디오도 많이 봤죠. 진짜 뭐 진짜 많이 봤죠. 진짜 어쨌든 재밌었어요. 또 질문을 한번 받아보자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맛있었던 PX 음식. 또 이제 군대 하면 PX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PX에 이제 사실 이제 군대 밥만으로도
이제 분명 살 수는 있지만 이제 사람이 즐거움 중에 이제 먹는 즐거움도 있잖아요. 그 먹는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제 PX에 가야 됩니다. PX에 가서 좀 여러 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맛있었던 조합들이 있어요. 그 조합 중에서는 일단은 그 냉동식품이라고 해서 냉동식품이 맛있거든요. 그 냉동식품 중에 그 까르보 불닭 샤오롱바오라고 있었는데 그게 그 진짜 좀 제 취향이었어요. 까르보 불닭 샤오롱바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주야의 제육오돌뼈였나? 차돌오돌뼈였나? 어쨌든 그 제육오돌뼈에다가 그 햇반 돌려가지고 맨날 저랑 친한 그 후임이랑 먹었었는데 그게 살짝 군생활 낙이었죠. 그리고 맥앤치즈, 그 컵라면 맥앤치즈 있거든요. 그것도 진짜 많이 먹어서 그 세 개가 제일 맛있었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의 TMI. 네, 오늘의 TMI는 뭐냐? 원래 제가 진짜 밖에 나가는 거 좋아하고 살짝 이제 새벽에 잠을 자는 걸 안 좋아해요. 밤에 잠을 자면 뭔가 이 저녁을 내가 이 시간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잠을 잘 안 자고 싶거든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나가서. 그래서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늘 진짜 집 밖에도 안 나오고 그냥 잠만 잤어요. 잠만 자고 그다음 오늘 롯데리아 시켜 먹었어요. 롯데리아 크리스피 버거 세트 맞나? 크리스피 버거 거기에다가 이제 하바네로에서 양념감자 칠리맛. 그다음 저는 롯데리아에서 양념감자 칠리맛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 TMI. 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고 댓글 조금 읽어볼까요? 그래도 이렇게 많이 너무 제가 진짜 한 2년? 한 1년 반에 2년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찾아와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롯데리아 먹었어요 오늘. 그러면 이제 이은성의 인스타 라이브에 빠질 수 없는 코너가 있죠. 바로 라이브 속의 라이브. 라이브 인 라이브. 정했다. 내 코너다 이거. 라이브 인 라이브. 라이브 인 라이브. 그래서 노래 할 건데 이틀 전에 생일이셨다고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이름 생각한 거 있어. 근데 저는 이제 그 유튜브 이름도 이름인데 이제 뭐 유튜브 이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냥 제 이름으로 그냥 이은성 이렇게 할지 아니면 좀 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할지 좀 고민이네요. 그래서 만약에 저 나중에 한번 인스타로 추천을 한번 받을게요. 추천을 받아서 팬 이름
팬 이름도 만들면 좋죠. 뭐 그런 것도 하나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데뷔할 때 예명이 있어요. 근데 사실 딱히 예명 같은 거 없었는데 실버캐슬. 실버캐슬은 이제 생각해봤는데 뭔가 좀 너무 그냥 딱 그거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너무 그냥 은성이어가지고 그래서 막 어쩔 수가 없었어요. 실버 캐슬 라이프 은성 공주. 그래서 오늘 노래를 하나 불러볼 거예요. 무슨 노래를 불러볼까? 추천곡 있을까요? 근데 제가 안 노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노래를 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 에이제이 미첼이라는 사람 혹시 아세요? 에이제이 미첼. 이 사람이 노래 진짜 잘합니다. 그 다음에 좀 저랑 목소리가 비슷해요. 그래서 저 이 노래 아주 좋아합니다.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와이파이로 바꿔봤어요. 어때요? 아직도 끊기나요? 지금도 끊기면 조금 그런데.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노래 첫 소절 부르다 건너뛰어서 못 들었다. 좀 덜 끊기는 것 같다. 아, 방금 노래를 이제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방금 노래 1절만 빠르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의 노래입니다. 어떠신가요? 그래서 근데 오늘 라이브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형이 그 집에 왔었는데 형이 집에 일하고 왔거든요. 일하고 왔는데 피곤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한 11시까지만 하고 다음에 어차피 시간 많으니까요. 다음에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노래 두 곡만 더 부르고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부를 노래는 이제 상의가 커버를 했던 저스틴 비버의 Peaches 한번 불러볼게요. 노래 좋네요. 아, 너무 내 바지 노출인가?